네,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김한 기자는 휴가 중입니다. 비 오는데 어디도 못 가겠네요. 휴가도 아닐 거예요. 네,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 윤명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높은 분을 모셨네요, 오늘도. 소비자가 왕 아니겠습니까? 왕의 사무총장. 왕의 사무총장. 왕 사무총장으로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소비자들하고 직접적인 네. 관련이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유튜버들 뒷광고. 이 뒷광고를 이제 전 요번에 처음 들었어요, 사실. 유튜브를 네. 이렇게 많이 안 봐서. 사무총장님이 좀 알려주세요. 먼저 말도 좀 푸실 겸. 아, 네, 뒷광고가 네. 뭐예요? 왜 뒷광고라면 뒤로 돈을 받고 광고를 한다. 근데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마치 자기가 산 것처럼 아니면 자기가 직접 써본 것처럼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하지만 실제적으로 뒤로는 거래가 있었다. 이런 광고를 이제 우리가 뒷광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뒷거래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에이. 정상적인 광고가 아닌 듯한. 그런 거 많아요? 저도 사실은 유튜버 아니십니까? 뭐 저는 뭐 시사 유튜버는 뒷광고가 없습니다. 아, 거기는 좀 별로 없겠다. 예, 네. 먹방이나 뭐 게임 제품, 방송, 제품 게임 그 제품 이런 뭐. 거 네. 자기가 산 것처럼 해서 내돈 내산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내돈 주고 내가 샀던 아, 내돈 내산 제품이다. 말도 잘 만드네. 아니다. 네. 그 광고료를 받고 홍보를 하는 건데 자기가 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광고 효과를 노리는. 이게 아마 뒷광고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제가 뭐 다는 모르겠어요. 다는 네. 모르겠는데 많이 버는 사람들 보니까 월 수익이 억대가 되는 어떤 유튜버들이 있는데 억대를 벌어요? 억대 제휴 광고 이제 기본적으로 받는 그 수익이 있을 거고 예. 조회수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뒷광고를 받는다면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무총장님, 근데 이게 사실은 잘 밖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실태나 이런 것도 뭐 통계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겠네요. 실제로 이게 뭐 실태가 파악될 수 있는 건 그러니까요. 아니고요. 사실 조사라든지 조사를 통해서만 이게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게 뭐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제 작년 10월에서 11월에 조사를 했는데 네. 유명 유튜버 계정 60개를 가지고 아, 조사를 해봤어요. 네, 한번? 조사를 해봤다. 네. 그랬더니 한 30% 정도가만 30% 정도만 이제 광고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었다. 아. 나머지 70%는 그러니까 10개 중 7개는 광고라고 표시하고 있지 않고 이제 광고 게시글을 올리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략 광고성 프로그램이 한 100개면은 한 70개는 뒷광고고 예. 30개 정도는 앞광고다. 아니, 뒷광고를 얘기를 하지 않고 70개는 30개 정도는 얘기를 하고 하는 경우다. 근데 아마 유튜버나 아마 더 많은 계정들을 보면 사실상 이러한 실태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뭘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던 얘기가 예,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광고주가 예.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좋아해서 많이 보는 편인데 광고가 딱 하면 그게 탁 끌어 넘어가고 싶어요, 마음이. 광고는 빨리 광고 뛰어넘기를 예. 누르죠. 자연스럽게 이게 담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뒷거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사실 법상으로는 광고는 표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고 소비자 기만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우리 제품이 살짝 저기 인기 유튜브한테 더 걸어가서 광고인 듯 아닌 듯 이렇게 되는 게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들도 기업들도 그런 뒷광고를 의뢰를 하고 유튜버들은 그걸로 돈을 벌고 이제 결국은 속는 거는 소비자들이다. 근데 최근에 보면 소비자들이 광고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자사의 좋은 점만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제품의 후기라든지 사용 후기, 리뷰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맞아요. 경우들이 많아지는데 그런 것도 한 면으로는 노린 게 아닌가. 오히려 제품을 자기가 직접 써봤다라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고 직접 살 만큼 그 제품이
메리트가 있구나, 좋은 거구나라고 이제 믿게 되는 면이 있어서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분 그 사람들이 썼을 거라고 믿고 소개했기 때문에 샀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다라고 그러면 아마 배신감 아니면 어쩌면 이게 사기로 여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시모, 그러니까 소비자 시민 모임 줄여서 소시모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소비자 단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고요. 여기로도 신고 많이 들어와요, 이런 거? 그럼, 유튜브 그러니까 뒷광고 관련해서. 뒷광고 관련해서 뭐 제보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자기들이 이제 제품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없다. 예. 그랬을 때 이걸 반품하고 싶거나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해준다. 예. 이런 광고들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유튜버들은 뭐 자기들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변호사님의 박지훈 변호사님의 역할. 제가 변호사죠. 유튜브 아닙니다. 변호사입니다. 근데 자 이렇게 소비자들이 나 속았다. 네. 사봤더니 저 사람이 좋다 그래갖고 사봤더니 뭐 품질에 문제가 있더라.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재책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가 일단 거론이 되는데 네. 사기죄는 기망,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는 네. 범죄예요. 광고를 표시하자는 게 속임, 기망 행위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또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부분도 문제. 그래서 사기죄보다는 표시광고법, 표시광고 공정화라는 법률 위반이 더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사업주한테 책임을 물어요. 예를 들어 뭐 치킨 업체가 문제였다면 치킨 업체한테 책임을 예. 묻게 된다. 업체가 허위 광고나 가정 광고를 못하도록 돼요. 그 책임의 주체는 업체입니다. 그 유튜버는 책임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그 구조상 봤을 때는 법적인 책임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런 걸로 처벌된 사례도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비난을 받을지언정 사회적으로. 지금 이렇게 모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거론이 된 거지 이제껏 처벌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없죠. 없고 앞으로 이제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렇게 감시할 것 같긴 한데 예. 앞으로가 문제지 지금까지는 뭐 처벌이라든지 법적 책임 물었던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시모에서는 이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거 아니에요. 사실 유튜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확산 속도가 빨라서 어떻게 해야 돼야 된다고 보세요? 대안 마련이라든가 정책적인 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저는 광고라는 것을 소비자한테 알려야 된다. 광고임을 그렇죠. 먼저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사태가 비단 이번 것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광고라고 했으면 아마 소비자들은 조금은 더 정확하게 그렇죠. 판단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표시를 해야지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처벌 수위가 만약에 적발이 됐다. 네. 위법을 했던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금전적 이득을 다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사과한다거나 은퇴한다거나 이런 것만으로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이득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아 이런 사태 있을 때 마다 분개하게 되고 왜 우리나라는 이런 것일까라고 또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득을 취한 만큼 금전적인 손해가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게 하나 뭐 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자정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 정확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플랫폼 역시도 자신들이 게시하는 게시물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검증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9월 1일부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네. 광고라고 크게 쓰라고. 아, 크게는 안 써도 되지만. 어쨌든 표시를 하라고. 표시하라고. 유튜브에서도. 예. 그래. 근데 그거 안 한다고 어떻게 뭐 할 수 있나요? 지침이거든요. 이걸 뭐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일단 해도 과태료나 뭐 이런 걸 건데. 예. 글쎄요. 뭐 앞으로 지금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정이 가장 필요하죠. 이거 잘못된 걸 분명히 알고. 문제 삼고 또 유튜버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유튜브 업체가 구글 아닙니까? 구글. 구글에서. 전 세계적인 기업.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침이 마련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니 이 콘텐츠가 지금 하루에 많죠. 생산되는 콘텐츠가 몇백만 개, 몇천만 개일 건데. 너무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뭐 모니터에서 할 재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렇죠. 사실상으로 통제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계속 얘기를 하지만 자정작용이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데 이제 예. 만약에 한 건이라도 처벌의 수위가 셌다 네. 아니면 처벌을 받는 정도가 컸다 그러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죠.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자꾸 더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게 지금 이제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유튜버가 홍사운드 유명한 사람이라면서요. 네. 이 사람도 은퇴했어요. 또 뒷광고 논란이 또 붙어가지고 뭐 대다 다 좀 나오겠죠. 뭐 네. 유명한 사람 뭐 저는 잘 모르, 처음 들은 사람인데 뭐 찌 네. 쯔양. 아, 죄송합니다. 아, 쯔이는 또 가수인가? 아, 죄송합니다. 쯔이 팬들이. 네. 또 양팡? 뭐, 또 네. 보겸? 다 뭐 백만? 티? 몇백만 되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은퇴하고 사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니, 그런 가짜 광고들. 광고 아닌 척하는 광고들이 드라마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다 나오고 PPL이라고 뭐 공식적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왜 유튜브만 뭐라고 하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는 좀 다른 게 미리 기재가 됩니다. 간접 광고 포함돼 있다고 미리 기재. 만약에 이 유튜버들도 밑에 간접 광고가 포함돼 있다고 얘기하면 또 어떤 위반의 소지는 좀 적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조차 하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된다고 봅니다. 근데 좀 이게 유튜브뿐만 아니라 또 인스타그램 그렇죠. 그렇죠. 이런 SNS도 마찬가지 이런 허위 가짜 광고라고 해야 되나? 뒷광고? 뭐 네. 이런 것들이 많죠,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상업적으로 본인이 상업적인 판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판매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광고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SNS 광고들도 문제가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광고면 광고라고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광고에 있어서의 좀 정보를 제대로 주고 그렇죠. 또 법에서 정한 또 광고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준수하면서 우리가 광고 시장을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제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말입니다. 네, 제대로 하고 자정작도 필요하고 저는 또 그래도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소비자들이 결국은 잘 봐야 된다. 그렇죠. 이거 광고지 아닌지 네. 보면 알잖아요. 또. 네, 그리고 그런 광고를 자꾸 하는 제품들 또 소비자의 선택으로서 보답을 해야지 된다.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도 소비자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역시 싶습니다. 역시 소시모에서 나오셔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여명 소시모 사무총장님이었습니다. 유명. 야 죄송합니다. 이거 여명은 영화 배우구나. 자, 김경래 최강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 7시 2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